일어난 지 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이제 예. 뭐 낙동강까지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와 뭐 부산 중앙교회 중심으로 해서 2주일 동안 기도회가 열리고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와 그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가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뭐 신사탐배 참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부흥하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 상달돼서 유엔 미군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뭐 서울 수복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냥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만 생각했지만은 한국 기독교는 초량교회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한상동 목사예요. 한상동 목사는요 사실은 1946년 3.1절 전후에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니 앞에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이번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하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것이고 야곱의 자아를 꺾어버린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것 많습니다. 사실은요 한국교회가요 1950년 45년 해방 될 때에 북한에서든지 남한에서든지 서참배 한 사람 안 한 사람 서로 싸우고 있었고 48 그래서 고려파와 뭐 그렇지 않은 장로교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고 이런 한국의 국지국지라는 사건이 바로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정말 힘을 합해서 공산주의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고요. 아마 약복강 나루토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걸 회개했겠죠.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바로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그 이전에는 새벽기도회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흥회할 때 혹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를 한 것이지 일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일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지킨 공산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킨 수호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다른 종교나 한국 일반 사회가 갖는 6.25에 대한 그 생각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라요.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예.